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예방주사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제일 먼저 개발된 예방주사가 어떤 걸까요? 우두입니다. 우두. 여기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두를 맞았을 거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두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마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또 손님이라고 하는 천연두, 천연두 또는 두창이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병이 있었죠. 지금은 사라진 병입니다. 인류의 노력에 의해서 그 퇴치한 병이 아직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스몰폭스, 두창, 천연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1700년대 말에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그런 예방주사죠. 하지만 제너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채 그런 우두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작용 기전은 몰랐지만은 그게 아주 정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초기부터 입증이 됐고 그것이 널리 보급이 돼서 두창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마침내는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한 10여 년 동안 전 세계가 노력을 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심이 돼서 세계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완전히 퇴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창입니다. 여기 신문기사가 몇 개 있는데요. 1980년 5월 8일자에 보면 WHO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1977년도 10월 달에 마지막 환자가 발생을 하고 2년 남짓 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확실하게 천연두는 퇴치됐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부터는 어린이에게 우두 접종을 하던 것을 폐지합니다. 근데 사실상은 78년부터 이미 우두를 놓지를 않았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덜어 놨지만은 사실상 78년이고 79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또 항생제라는 아주 좋은 치료약도 나오고 또 결핵약도 나오고 또 실제로 그런 약이나 백신을 사용해서 환자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의학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제 전염병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다시는 우리 전염병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자신만만했는데 웬걸이요? 1970년대부터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한 해 한 개꼴 정도 한 30여 가지의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났어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새로운 전염병으로 문제가 됐던 게 신종플루죠. 그게 3년 전이었던가요?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보다 조금 앞서서 조류독감이 또 떠들썩했었죠. 또 조금 더 앞서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사스라고 기억나시죠? 사스 전 세계가 정말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됐고 방역체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아마 훨씬 큰 피해를 줬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걱정을 하고 뭐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한 결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의 환자도 다행히 생기질 않았죠.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볼라열. 에볼라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에볼라열. 아프리카에서 생긴 질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병에 걸렸다 하면은 사망률이, 치사율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치사율이 70%, 80%에 이르는, 정말 거의 대부분 죽는 그게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라싸열도 있었고, 몇 가지 질병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아프리카를 무분별하게 개간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널리 전파가 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에볼라열, 라싸열 이런 것들이 처음 생겨나고 좀 걱정을 하는데 그냥 기후 정도로 넘어갔는데 1980년대 초에 정말 에볼라 열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병이 나타났고 그거는 전 세계로 전파가 돼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됐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얘기들 아시겠죠?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견이 됐어요. 미국의 몇 군데에서 몇 명의 환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81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 잘 사는 나라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지만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환자가 제일 많은 대륙이 어디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조금 지났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는가 하면은 전체 사망자가 한 2,500만 명가량 됩니다. 지금 그보다 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대출 한 2,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낳았고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해마다 사망자가 한 200만 명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 HIV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가 한 3,500만 명쯤 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새로운 보균자가 270만 명가량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에이즈를 아직 완치는 못하지만은 상당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